구독하기는 눌러줬니? 정말? 치킨 먹고 갈래? 다섯 마리. 오늘은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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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식을 먹고 간단한 간식을 먹고 왜 안 뜯어져? 맛있겠다. 족발. 족발 먹방. 맛있겠다. 먹을까요? 나는 혼자 시켜 먹을 때 족발 하나 시켜놓고 쟁반국수 먹다 배불러서 족발을 다 못 먹는다고요? 이런. 아, 맛있겠다, 여러분들. 우리 여의도 보스님께서 100점으로 통큰팬 가입을. 우리 여의도 보스님. 저 예전에 여의도 살아서. 100점, 만점에 100점! 따봉! 까꿍! 우리 여의도 보스님 100점으로 통큰팬 가입 고맙습니다. 어? 여의도에 사시나요? 오, 5006번째로. 완전 맛있다. 역시 족발은 꾸기 족발이야. 언니는 방송 안 할 때 뭐 하시나요? 저는 방송 안 할 때 보리 산책 시키고 자고. 역시 밤에 밤늦게 먹는 족발이 짱이야. 와, 여러분 이거 야들야들한 살 보이십니까? 완전 맛있다. 요렇게 쌈에다가 막국수를 넣어야 돼. 꾸기 족발. 야식은 몇 시부터? 10시부터인가? 야, 진짜 맛있다. 10시부터 야식 아닌가요? 몇 시부터 야식이지? 아, 맛있어. 저녁을 먹고 또 먹어요, 야식. 11시? 어떤 분들은 12시부터 야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시부터 야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밥 먹고 또 먹어야 야식이라는 분도 있고, 여기 족발집 이름은 꾸기 족발이에요. 꾹! 꾹! 할 때 꾸기 족발. 맛있는 꾸기 족발. 종국이 족발 아니고 꾸기 족발. 도야 족발이요? 완전 맛있구만. 나 맨날 이렇게만 먹으면 영양실조로. 아, 여러분들 너무 컨셉, 여러분들 너무 심한 코미디 아닙니까? 와, 진짜 맛있다. 합격. 합격이야.
장충동 족발. 장충동 족발은 이미 유명한 곳 아닌가요? 여러분들 집 근처에 꾸기 족발 있나요? 마왕 족발도 맛있어. 우리 진동님 어서오세요. 완전 맛있다. 놀부 족발? 놀부 부쌈 아니야? 놀부 족발. 놀부 족발도 있나? 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족발은 살코기보다 요 야들야들한 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쌈 많이 싸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아, 진짜 맛있네, 이거. 밤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 정말. 완전 맛있다. 아은님 안녕하세요. 어우 맛있어. 여기 요 막국수에다 여기 막국수에다가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어. 보리도 뼈 하나 주세요. 여기 밑에 있는 뼈 삶아서 주려고요. 보리가 이 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뼈도 먹나요? 뼈를 이제 씹는 걸 좋아하지. 뼈 개껌 같은 거. 아직도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두 마리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요? 대물님 안녕하세요. 완전 맛있다. 뼈를 먹는다고 해야 되나? 뼈를 씹는다고 해야 되나? 완전 맛있구만. 아, 살코기도 맛있고. 아, 고양이가 진짜 강아지 같아. 우리 집 고양이는 진짜 개냥이.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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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리가 말을 잘 듣네. 수컷이에요, 수컷.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아이고.
볼이 안 돼? 볼이 안 돼? 알겠지? 엄마가 나중에 뼈를 삶아서 줄게. 지금은 안 돼. 엄마 소거를 하게 하는구나. 엄마를 결국 음소거로 하게 만드나. 아니야, 욕 안 했어요. 오늘 먹는 족발은 꾸기 족발입니다. 근데 소주가 맥주보다 살이 더 찌나요? 그거 아니래요. 소주도 살이 많이 찐대요. 아이고 아이고. 소주도 맥주만큼 맥주가 더 찐다고? 그런가? 안주 때문에 찌는 거 아니에요? 술도 칼로리가 높은데 안주 때문에 더 올라가는 훨씬. 우리 꾸물꾸물님께서 한 개로 팬가 입고 왔습니다. 포인 땡큐. 아, 그래서 과일이랑 먹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안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라 하는 안주. 효춘님 안녕하세요. 닭발 곱소. 뭐라고? 대단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새우깡이 최고죠. 맞아, 새우깡이 은근히 괜찮아. 새우깡이 좋아요. 오늘따라 소식하시네.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 야식한다니. 인성더럽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성격이면 아무리 먹어도 사람 찐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나도 살 안 찌는 체질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소식가님이 초콜릿 11개 고마워요. 이나님 번데기 안 드시죠? 번데기 좋아합니다. 또 쟤는 또 왜 울어? 잉여미. 죄송해요. 카누가 울어. 저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죠. 못 먹는 음식 있어요? 못 먹는 음식은
치킨 당근. 소시가님 초콜릿 12개 고맙습니다. 뭐지? 익힌 당근이랑 보신탕. 익힌 당근이 맛이 없어요. 그냥 물컹물컹하고 쓰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냉채국밥은 겨자향이 너무 세지 않나요? 코가 너무 쎄해서 못 먹겠던데. 샤브샤브 먹방도 하죠. 아, 샤브샤브 좋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맛있는데. 저 SNS는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합니다. 아이고. 아, 진짜 맛있다. 인스타그램. 아이고. 오늘은 소식이신가요? 네.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간식 먹고 있어요. 오늘은 캠방송 하려고. 저는 생목비라서 생계형 먹방 BJ. 지금 쩝쩝 소리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쩝쩝. 쩝쩝. 쩝쩝 소리 너무 많이 나나? 아, 진짜요? 좀. 좋음. 아, 진짜 맛있어. 저기요, 이나짜 먹방 실제로 같이 먹는 느낌으로 보는 기계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응? 안경에 3D라고? 3D요? 아, 요즘에 3D도 나왔구나. 그걸 휴대폰에 넣고 안경 쓰고? 우와, 신기하다. 너무 영혼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 야들야들한 족발. 우리 찡이 오라버니께서 우리 찡이 오라버니께서 500점을 제가 좀 이따가 다 먹고 오르나미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찡이 언님 투투. 와, 멋있다. 우리 니가이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찐년님 계셨구나. 500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이 약간 동물의 왕국 같지 않나요? 어디선가 자꾸 동물 소리가 나지 않나요? 소식가님 그런 말 하지 마라. 소식가님 그런 말 하지 마라. 거리 가는 호두 아주 동물의 왕국인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말 그대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저녁을 안 드신 건가요? 오늘은 캠방송만 하려고요. 아, 내가 이 말인가 왜 이렇게 웃기지? 와. 간식이에요, 간식. 얼마짜리입니까? 2만원, 2만, 아, 2만 7천원. 이나님, 몽쉘 한 통 다 먹을 수 있죠? 네. 아, 진짜 맛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하지? 알겠어, 천천히 먹자. 천천히 먹는데 이게 소자라서 양이 작아서 그래. 맛있다. 오, 소풍님,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생일인데 이벤트 있나요? 당연히 있죠, 소풍님. 아, 진짜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배 안 부르시죠? 네, 배가. 뭐, 간식을 뭐, 배 부르려고 먹나요? 뭐, 간식을 배 부르려고 먹나요? 배가 부를 때가 있긴 있나요? 있죠. 있기는 있지. 볼이 지금 밑에 있어요. 뼈를 손으로 잡고 먹을까요? 국채 몇이 뭐지? 국밥 최대 몇 그릇? 국밥 최대 몇 그릇 먹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몇 그릇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여덟 그릇? 여덟 그릇? 아이고.
콩국수는 다섯 그릇. 국물 남기고 밥만 떠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죠. 20그릇. 이 사람이 콩국수는 많이 먹으니까 진짜 느끼한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응? 코카콜라보다 이겼어요. 아껴 먹으십시오. 아껴 먹어야지. 콩국수 푸파 토 안 넣는가요? 이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느끼했어요. 전라도 고마워. 아껴 먹어야겠다. 저 잠들기 전에 배고프면 잠 못 자죠 이러시는데, 아 그건 아니고 다음 날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아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빨리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맛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지금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러면 먹고 자면 좀 속이 부대끼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억지로 잠들고 일어나서 열나 많이 먹어. 아 어떡해, 너무 맛있다. 이 뼈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소자예요. 간식이니까 소자. 여기 뼈에 붙어있는 살 있잖아요, 이게 야들야들 진짜 맛있다. 나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상근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니 족발은 살코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발라 먹어야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저는 면 중에서 면이 뭐 있지? 저 짬뽕 진짜
샹글릴라님 고맙습니다. 메밀면, 메밀도 맛있는데 저는 중국 음식 시킬 때 짬뽕을 진짜 꼭 먹어요. 짬뽕 국물도 좋고 짬뽕도 맛있고 특히 해물 홍합 같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좋고 시원하고 맛있어. 안 돼! 어? 얘 뭐 갖고 갔나? 아니지? 일단 여러분들 녹화 종료!